안녕하세요. 드루비알 TV의 루미예요.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저도 애칭 하나 만들었어요. 루미. 괜찮나요, 루미? 괜히 했나? 지금 가는 곳은 영덕의 축사랑이고요. 축사랑은 올해만 한 10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초여름이니까 오늘 내상어는 자리도. 생활낚시 끝판왕인 자리돔을 잡으러 갔다 가는 거예요. 자, 도착하는 곳이 축사랑이에요. 네, 경기도 수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새벽 3시 출발해서 도착한 시간이 아침 5시 반. 드디어 영덕. 기프트 지금 몇 번째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크릴 두 개랑요. 앞에 잘 되겠다. 국장에서 맨날 넘어. 그렇지. 네. 사장님 뭐 한 번씩 될 건데. 과거. 사장님은 그때 이쪽 오시죠. 우리 고양이 찍었죠. 아, 그랬나? 예. 근데 봤어. 근데 이게 우리 물 열었죠? 네? 예. 그때 우리 고양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왜요? 야옹이? 야옹이 가고 사람 있다가 아유. 아, 길에서 아이고. 예. 아유, 그거 뭔데 받아 우리. 아, 축사랑 한방파지 외항에 들어와 봤고요. 일단 여기에 자리가 딱 할 수 있는 자리가 축사랑 외항방파지에는 다들 아시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한 세 자리 정도 평평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 어딘지 알려드리고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가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그 길, 이 위험한 축사랑 방파제에서 과연 밑바통 놓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 있는데 그것까지 공개하고 갈게요. 곳이 영덕 4번이죠? 영덕 4번 인명구조함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딱 보시,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앞에가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축사랑에서 방파제 4번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저 철근 같은 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바로 거기가 여기 축사랑에서 가장 특급 포인트예요. 바로 앞에 전방 한 5m의 큰 여가 있거든요.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자리가 오늘 비어있지? 예전 축사랑을 와보셨던 분들은 방파제가 좀 길어졌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새돌이 들어간 거고요. 이쪽 팔각정 포인트도 볼까요? 팔각정부터 해가지고 주차가 많이 되어있죠? 저쪽이 이제 차박이 성지가 됐어요. 그리고 저 갯바위 있는 부분. 아, 저기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예요. 내항이죠? 내항 부분에서 내항 끝까지 들어와서 반대로 가보세요. 멀리 치지 마시고 옆쪽으로 즉 내항에서 이 벽을 따라서 이 빨간 등대 벽이 있죠. 이 벽을 따라 수심이 한 1.5m, 2m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테트라포트 사이사이에서도 곧잘 큰 변기동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양쪽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목표는 오늘 자리동을 잡을 거니까. 일단 빨간 등대 있죠? 빨간 등대 그 전까지. 최고의 생활 낚시 채비를 소개하고 갈까요? 낚싯대는 3.2칸대 붕어대고요. 이 생활 낚시에서 미끼는 제일 좋은 게 오징어거든요. 오징어를 집에서 이렇게 잘게 썰어왔어. 살짝 얼린 오징어를 오징어 회뜨시 얇게 썰어서 이런 것들이 자리돔이나 전쟁이 잡기 생활낚시는 가장 좋아요. 잡어낚시를 와서 뭐 1호대, 1대, 뭐 루어대 이런 것보다는 붕어용 한 3칸, 3칸은 좀 짧고요. 한 3칸 반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미끼를 오징어를 쓰면 가장 좋은 점, 안 떨어진다는 거. 요거 한 마리 가지고 오징어 한 조각 가지고 한 10마리는 잡을 거예요. 채비는 바늘을 3개 만들어 놓은 가지바늘 채비 집에서 만들어 왔는데 사실 만들기 귀찮으면은 카드 채비 10판 뭐 사서 한 바늘 3개 정도만 잘랐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초 들어갈게요. 수심은 한 80cm만 들어갈게. 아자! 야, 자리도 온다. 벌써 왔어. 뭔가. 목표했던 자리돔이 나왔는데, 그것도 훑쳐서 나왔는데, 자, 얘가 자리돔이에요. 너무 작아서 일단 담아. 걸었어. 걸긴 걸었는데 애들이 다 훔쳐나오냐 몰라. 담아. 왔어. 우와, 처음으로 물렸어. 담아. 꼬랑지. 망상 오랜다. 자리도 들어가. 아자. 물었어. 얘는 후치기 아님. 자, 친구들끼리 다 모여. 자리도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다 큰 거랑 다름없는데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 또 들어가. 물었어. 야, 문개 귀에. 자리도 또 들어가.
정확히 물었죠? 예민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것들은 낚시로 잡을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 놓쳤어. 너무 힘들어요. 얘들은. 야, 몇 마리야? 아, 자리도. 지금 해가 뜨니까 아침 7시 반쯤에 해가 완전히 떴거든요. 그랬더니 자리돔 때 왜 아, 거뭇거뭇한 감성돔하고 어싸! 어싸! 아, 새로운 어종이 나왔죠? 용치놀래기. 제가 용치놀래기가 상당히 저평가된 어종인데 사실 이거 일본에 가면 굉장히 고급 횟감을 팔리거든요. 일단 들어가 있어. 들어와! 네, 자리돔은 먹을 만큼 충분히 잡았고요. 한 12, 13마리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리해 먹을 거냐면 라면에 넣어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손질하는 방법 잡아야겠죠? 잡은 다음에 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고등어 왜 이래. 비늘을 치는 거예요. 비늘을 가위로. 칼 필요 없고 가위만 가지고요. 비늘을 그러니까 라면에 넣을 거면은 뭐 탕에 넣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비늘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칼로 하는 것보다 비늘 제거는 가위라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 지느러미를 자르는 거예요. 생선을 반대로 잡고 이 상태에서 먼저 등 지느러미를 살까지 다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까지 보이게. 그 다음에 꼬리 지느러미 잘라버리고요. 뒤집어서 대지느러미.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돼버렸네. 민자가 돼버렸네 얘가. 그 다음에 밀어서 가위로 대가리를 싹둑. 그 다음에 내장을 제거하기 전에 여기 가슴살 부분 있죠? 여기도 먹을 거 없습니다. 전까지 있으니까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죠? 자, 이게 가장 그 먹기 편한 탕용 혹은 라면용 자리돔 손질 되겠어요? 계속 해볼게요. 비늘 제거 먼저. 비늘 먼저. 또 민자가 됐죠? 자, 대가리 싹둑. 자, 손질분이에요. 깨끗하게 잘 됐음. 해물탕을 끓여 먹기에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려가서 보말을 좀 따왔어요. 보면은 보말 상당히 시알이 크거든요. 자리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사카초 개 위주네. 와, 얘 촉수 나왔어. 야, 사카초 개가 몇 마리야? 자리돔이 되게 불쌍해 보이네. 보말 뺄 때는 베스 낚시 바늘이죠. 낚시꾼답게 베스 낚시 옵셋 1호 1.5호인가? 이거 뽑아먹고요. 12마리였으니까 오, 괜찮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오후 낚시 시작할게요. 오후 낚시 똑같아요. 민장대로 이번엔 자리돔이 아니라 앞에 지금 숭어랑 황어가 떠있거든요. 숭어랑 황어랑 따라올게요. 황어 낚시로 접근해서 황어가 많이 큰 것도 있어? 걸렸어. 어우 진짜 이거 뭐야. 걸렸어 진짜. 야, 오자 좀 안 된다. 황어는 살던 곳으로 살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목표했던 자리돔들은 충분히 잡았으니까, 자, 아침에 처음에 시작을 소개해드린 곳, 진짜 축산항에서 잡았고, 이제 제일 위험하다는 곳, 근데 나오는 자리가 한 세 군데 있다는 곳, 거기까지 한번 내려가서요. 지금 뭐, 갱어돔은 좀 노리기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자리돔 많이 잡았으니까, 뭐, 전개기나 고등어. 고등어 한 마리 잡게 되면 철수해볼게요. 자, 고등어 한 마리까지. 여기 축산 홍합하지 안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 몇몇이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딱 세 군데 있는데, 뭐, 하기로 했으니까 해보는 건데요. 저 고등어 한 마리 잡으면 바로 철수할 거예요. 어우, 뭐냐. 전쟁이 커. 황어는 아니야. 고등어다. 우와. 뜰지 없어도 돼.
살려라. 그래서 거짓말 같이 고등어 한 마리를 목표했던 걸 잡았거든요. 오늘 목표했던 거 다 이룬 것 같아요. 자, 오늘 연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거제도 쪽, 자, 거제도 쪽 들어가고 한번 해보고요. 자, 드림한 TV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